이제 더 한 걸음 깊이 들어가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하우 고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결국에 FOMC 회의가 끝이 났고, 그렇죠. 파월 의장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연준에서도 점도표를 공개를 하면서, 네. 아, 나왔는데, 뭐, 저희도 지금 굉장히 고민인데, 이게 참 뭔가 할 것 같다라는 느낌도 주면서 또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만 또 언제까지는 안 네. 올리겠다. 뭐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 저 제롬 파월이 드디어 이제 반열에 올라선 것 같습니다. 네. 이 연준의 문법상 이 자기가 한 말을 정확히 이해하면은 거의 말 잘못했다고 그러죠. 아, 예. 어제 그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냥 보면은 오늘 기가 막히게 선을 잘 걷는데. 그러니까 제롬 파월의 말보다는 우리가 지표가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해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경제 성장률을 좀 6.5에서 7로 지금 7로, 올렸어요. 네, 10%요. 자,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거 좀 더 올려야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1분기에 6.4%가 나오고 2분기에는 두 자리 숫자 나온다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6.4% 나온 상태에서 전체 7%를 하려고 하면요. 3분기, 4분기, 4 내지 5%만 해도 이게 달성이 되는 이 숫자거든요. 그렇다면 하반기가 경제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적을 수도 있고 진짜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끝나서 지금 뭐 경제 회복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동력이 숫자로 나오는 것들은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그것을 뭐 베이스로 해서 봤을 때 지금 제롬 파월이 자신만만한 것 같아요. 금리 인상 그렇게 필요할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이거 일시적인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다 점수를 주고 있거든요. 네네. 따라서 지금 나온 여러 가지 말 중에 가장 중요했던 말 것은 지표였고 지표. 지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은 하반기가 좀 경제 회복 속도 등등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 제가 보기에 8% 내지 9% 지금 때렸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관성 있게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표들을 보시면은 지금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이 지금 2.4에서 3.4로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뭐 항상 연준에서 이런 숫자를 낼 때는 항상 레인지로 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앞에 숫자는 2%대입니다. 2%대에서 뭐 3.몇%에서 중앙값이 그렇게 된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표가 얘기하는 것은 금리 인상 올해 없는 없다. 것이 확실한 것 같고요. 올해는 없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뭐 변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을 조심했던 부분들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뭐 제롬 파월이 얘기하면서 하나는 실수를 한 게 있어요. 회의 끝나고 나오자마자 인플레이션이 당초보다 더 높을 수 있다. 앞뒤 말 다 잘라놓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런 거기에 바로 시장은 반응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울퉁불퉁한 측면이 있어서 테이퍼링 하기에는 시기상조란 말로 그것을 이제 막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번에서는 회의 끝나고 나오면서는 그 뻗치게 하는 기자들한테 분명히 테이퍼링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회의 중에 사실 테이퍼링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그러면서 뭐 그게 미안했던지 뭐 테이퍼링 하게 되면 물론 시장에 미리 알려주겠다. 이제 그런데 결국은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점도표가 불확실하다. 네,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게 4시 20분에 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시장이 하락해서 조금 반전하는 부분. 그래서 처음에는요 기자회견 중에는 막 이 증시가 굉장히 하락을 하다가 또 테이퍼링 뭐 얘기 나오니까 또 상승 반전하고 야 말 한마디에 정말 얼마예요? 이건 몇 조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요번 FOMC 회의를 과거 4 내지 5년 간에 열어졌던 연준회의와 비교했을 때 진짜 역사적으로 중요한 회의라 그랬는데 그 이름값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눈길이 가느냐? 네. 이제 6월 말이면은 5월 달 개인 소비 지출, PCE 발표가 있는데, 요것이 이제 숫자로 더 얘기를 해주고,
결국은 이제 와이오밍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결국은 테이퍼링 얘기들이 종합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근데 국회에서,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러는 거 불렀어요. 아, 그렇죠. 예. 예, 말이 좀. 파월 의장이 이제 의회에 갈 겁니다. 예, 6월 22일 날 지금 이제 불려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의회 이제 하원에 갈 텐데, 야, 네가 하는 얘기가 조금 뭐 이랬다 저랬다 지금 얘기가 많은데 와서 한번 자세히 얘기해봐. 그래서 이벤트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 날 있고요. 6월 말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까지. 예. 소비자들의 소비 지출에 대한 PCE가 나옵니다. 그것이 또 중요한 부분들을 나가는데요. 전체 톤은 제가 보기에 하반기가 전반기보다 좀 약해지는 부분들을 어떻게 소화하느냐를 얘기를 했고요. 근데 사실 연준은 이렇게 뭐 꿈쩍도 안 하는 부분들이 왜냐면 3월부터 테이퍼링 실시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왜냐면 장기물 다 팔고요. 물가 연동 채권만 지금 사고 있거든요. 팁스만 사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난 3월달에 지난해 3월달에는 정크본드까지 다 사줬잖아요. 회사채 그거 다 매도했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연준은 물 밑에서는 조금씩 이미 테이퍼링을 하면서 지금 가고 있고요. 눈에 띄는 것은 고용입니다. 고용에 대해서 지금 프로젝션을 낸 게 내년도에 이제 3.8% 3.9%까지 간다는 것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제넷 옐런하고 조금 이제 괴를 같이 하는 부분들로 가는 그래서 정책의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이제 맞춰지는 부분들로 가는 모습들이 지금 보이는 그러나 지금 시장의 분석은 진짜 5대 5로 완전히 갈려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뭐 선악계 3년 풍월을 읊는다고 그전에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못한다. 네. 계속 어떻게 보면 좀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오늘 FOMC 회의에서는 정말 이 속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그 TV 방송들 쭉 봤는데 재미난 질문을 했는데 아무도 답을 못 하더라고요. 뭐죠? 뭐냐면 아니 2008년도에 테이퍼링이 나와서 이제 2013년도에 이제 발작이 났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는 테이퍼링이 이렇게 돈 풀고 나서 4년 후에 했는데 왜 이번에는 1년 만에 하느냐 그러니까요. 서로 물어봐요. 네네. 아무도 답을 못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참 재밌는 화두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켜보고 회복하는 과정을 다 봤는데 이번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빨리 이제 회복이 그래요. 되면은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도 굉장히 좋은 화두를 건져서 조금 고민을 해보고 내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FOMC 회의 결과를 최영호 문과 함께 일단 자세하게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